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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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침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찌를 겁니다. 그러니까 불에 한 반쯤 잠기게 두고 쇼핑몰로 덮어서 찌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주 메뉴인가요? 네, 오트밀? 저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좀 졸여질 때까지 계속 저어줍니다. 신기하네. 많이 뜨겁습니다. 그래 보여요. 오우. 이야. 촉촉하죠. 이 촉촉함이 되게 오래 갑니다. 네. 도시락통에 싸서 몇 시간이 지나도 먹으면은 바로 먹을 때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엄청 촉촉해요. 약간 수비드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좀 귀찮아도 준비하는데 한 15분 걸리거든요. 매 끼니마다 이렇게 먹습니다. 최대한 그나마 맛있게 먹으려고. 어제 쇼미더바디 영상 올라온 거 보셨어요? 아, 봤어요. 3등 하셨던데. 3등 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소감이 좀 어때요? 아, 약간 심사위원들 평가 받을 때 하위권이었잖아요. 네. 6위. 예. 그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대회 경험이 전무하고, 그리고 하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빈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점수가 낮았었는데, 이번에 3위가 뛰었잖아요? 아, 그래도 준비한 만큼 잘 나오고 있구나. 내가 계속 준비했던 게잘 성과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고, 준영이한테 되게 좀 고맙더라고요. 일단 크레아틴, 비타민C,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B. 이거는 두 번째 식사 때 먹을 거, 그리고 이건 세 번째 식사 때 먹을 거, 마지막 네 끼는 다시 오트밀로. 네, 헬스장 도착했고요. 네, 준영이 코치도 왔으니까 오늘 가슴 운동을 해보러 갑니다. 다시 가슴 운동. 4개. 하나보다 쭉. 하나. 후! 2개야. 하나. 하나보다 쭉. 후! 7개. 8개. 이렇게 좀만 더 부드럽게 가.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여기서 내가 포기하고 나버리면은 등수 하나씩 깎인다라는 마인드로 그 생각으로 그냥 죽어라 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사람들은 뭐안될 거라고 하지만 저랑 준영이는 1등 할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준명형하고 같은 크루 소속이고, 이번에 K 클래식 내추럴에서 피지크 부분에서 오버롤한 함준영입니다. 코치가 생각하는 준명의 장단점은? 확실히 강점은 뒤를 돌았을 때 등이랑 어깨에서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강도도 되게 높은 편이고, 주변에 보디빌더를 봤을
때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엄청 강도가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보다는 포징을 좀 더 잘 잡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있어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상하체 밸런스를 최대한 맞추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리가 상체에 비해서 강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무대 위에서 어떻게 또 보여질지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네, 넘어가서 봅시다. 네. 조심히 하세요. 네. 쇼미더바디 도전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무언가를 좀 하나로 잡고 좀 멈추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쇼미더바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었고 오디션을 보고 합격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죠. 계기는 좀 더 나태한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것만큼은 너무 힘들다. 준비하면서? 네. 아무래도 식욕을 억제하는 거? 왜냐면 저는 먹는 걸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사실 커요. 제일 운동 힘든 건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참으면 되는 거고, 네, 먹는 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깨끗하게 먹으니까, 네, 몸이 좀 더 확실히 눈에 보이나요? 나아지는 게? 이게 제가 먹은 것들이 다 몸으로 흡수되고 나온다는 게 느껴져요. 네. 저 뭐야, 아모띠님도 뵙고 왔고, GPT님도 네, 뵙고 왔고, 마랑님도 뵙고 왔는데, 네, 가장 이제 전제되거나 혹시 동기부여를 가장 많이 일으켜주는 참가자가 있다면 혹시 찜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견제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은 마라 형님인 것 같아요. 오, 진짜 도끼를 품고 하고 있거든요, 마라 형이. 옆에서 보면 그럼 보면은 아, 폼이 장난 아니구나, 마인드 세팅부터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 자신을 한번 좀 바꿔보고 싶어서 도전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기 전과 후에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마인드 세팅 이런 게 좀 변화가 있다면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모두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모난 말들 하지 마시고, 네, 좀 파이팅 돋는 그런 멘트 한 번씩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성. 먹으세요? 저요? 먹방이요?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세상에. 방울토마토 조금, 그 다음에 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지금 가장 드시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요? 네,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호. 저는 그 초코 과자, 그냥 단 과자랑 짭짤한 과자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먹고 싶어요. 영양제 좀 뭐 챙겨 드세요? 영재요? 오메가3 종합 비타민, 그 다음에 밀크시슬 뭐 이 정도 먹습니다.
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민이라고 제 이제 제일 친한 친구고 이제 초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중학교도 같이 나오고 여튼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도 11월 18일에 대회를 나갑니다. 저보다 일주일 뒤에. 그래서 둘이서 같이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팔이 안으로 붙는 게 아니라 재홍이가 대회 무대에 올라간 거를 봤었잖아요, 한번. 얘는 이제 다이어트 강도가 지금 개 도라이니까 그냥 거의 뭐 다이어트도 수색 정신으로 하니까. 그분 있잖아요, 이렇게 뽀글뽀글 머리. 양만호군이. 아, 그분 몸 진짜 그 마티 다른 스타일이 대보 스타일 몸이래요. 말이 안 되는데 몸이. 다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마령 컨텐츠를 통해 갖고 본인의 지금 잠재 능력을 거의 한 220%까지 끌어올리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나는 솔직히 그냥 아 무조건 못띠가 이겼다 못띠 이겼다 아니면 뭐 못띠랑 마랑의 대결이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탑5 탑6 막 이렇게가 너무 빡세니까 30일 남았잖아 한 달 남았잖아 또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바이바이. 이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밥 먹고 쉬어야지. 오늘 고생했다. 오늘 열심히 했다. 아니 이번 주 열심히 했다. 저희 계란말이 실력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란말이 준비물 첫 번째 계란 끝. 100g당 단백질이 14g입니다. 200g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0g에 28g에 그 다음에 닭가슴살 하나까지 먹을 거거든요. 쪽, 쪽. 오, 1g. 1g. 안 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고 즐겁게 운동하고 싶은데 맛있는 걸 못 먹고 재밌고 즐겁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 긴장되고 쪼들리고 하니까 그런 그렇죠. 그런 건가요? 몸 컨디션이 나올 때까지 이제 어떻게든 식단을 제한을 해야 되잖아. 운동도 숙제처럼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딱딱 무조건 해야 되고. 그때 내가 그랬어. 중간 점검 때 마랑 형님의 그 마인드를 보고 아 나도 이거 혼자서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겠다. 저는 그냥 아 바짝 말 그때부터 원래 바짝 말려서 그냥 해보자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좀 다른 운동 방식을 또 접하고 또 이런 포징이나 이런 체형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 포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새롭게 또 계속 알게 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것도 있고. 이거 혹시 네. 마랑님이 저희 하루를 캘려고 찍어달라는 거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이거 영규 쌤이 요즘 네. 뭐 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영규 쌤요? 네.
최근에 되게 네. 명규 쌤 때문에 자신감을 좀 얻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규 쌤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아 진짜 1등이라고. 아 진짜 몸이 좋다. 진짜 현재 상태 너무 좋고 우리가 너무 골아서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살을 빼는 건 체지방이 없는 건 맞는데 지금부터 너무 살을 급하게 빼버리면 나중에 너무 골게 되니까 그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체지방을 최대한 빼되 너무 곰진 않게. 그러니까 너무 안 그래도 빼빼로인데 더 빼빼로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대회에 맞춰서 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요? 네. 일단 이 쇼미더바디 자체가 생각보다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주변에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무조건 관심이 있고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응원해 주신 만큼 부끄럽지 않은 모습, 응원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식으로 하루가 마무리 되겠네요. 그럼 네, 이제 전 쉴 겁니다. 이제 가세요. 저 보디빌딩 라이프 살아야 되니까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니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주무시고요. 네, 잘 자겠습니다. 다음 또 마랑 쇼미더바디 컨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 11월 11일 킨텍스 아모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땀이 엄청 많이 나는데? 네, 일부러 그래서 집 안에 좀 습하게 하고 후드랑 긴 바지랑 꼭 입고 비상사 합니다. 여기 결이 막 나오는데? 네? 어깨 다이어트 잘 됐고 많이 됐어요. 이번에는 얼마까지 빼실 생각이세요? 수영이 말대로 진짜 해골전사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70 언저리라고 하는데 딱 맞네. 맛있네. 일단 앞으로 조금씩 더 줄여 나가나요? 바로 이전 식단이랑 500칼로리 정도 차이가 나니까 사실 칼로리 자체는 많이 줄이긴 했죠. 안녕하세요. 3회 정도 남았어요. 장애도 쇼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감옥에 있습니다. 중간 점검에서 본 참가자분 중에 가장 동기부여가 됐던 참가자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좀 동기부여 됐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누구야? 준명이랑 GPT. 왜요? 그 이후에 이를 갈고 운동이면 운동, 포징이면 포징,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GPT가 그때 당시에는 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지만 지금은 다이어트가 많이 됐잖아요. 역시나 저는 그런 걸 원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약간 제 지휘자 마랑의 오케스트라라는 어떤 연주회의 단독 지휘자 재훈이를 만나고 합니다.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코치로 모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 제가 재훈이가 작년에 제 당에 코치를 해줬었어요. 급하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줬었고 그런 고마움도 있었고 어떠한 뭐랄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커넥션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이 친구와 하면 재밌겠다. 그냥 물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형님 오셨습니까? 아, yes, all right. 또 형님 중간 점검 또 잘하셨더라고요. 아 이게 뭐 얼마 안 남아 옛날 뭐 영상이긴 하지만.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 여기 지금 마랑이 들어가 있는. 아 이거 일단. 이거 이런 거 나오면 적어줘야죠. 아 이거 지금 너무 가지러운 거야. 아 그래요? 아, 네. 저번에 영상에서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75 밑으로 갈 거고 계속 체중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잘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한 형님 그 염분 양이나 이런 것도 다운식 조금. 다운했죠? 어떤 거? 염분, 염분. 아, 염분, 여기. 지금 6g. 6g 정도. 6g 정도 줄였어. 다리 너무 많이 벌리지 말고, 내전근 너무 많이 안 떨어지게끔 잡고, 회전 딱, 잡아 끌어올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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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팔 덮이고, 팔 덮여. 오케이, 다리. 솔직히 마랑님이 몇 등 할 것 같은지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 무대에서 직접 다 같이 만든 몸으로 서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누가 1등 한다 2등 한다 이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1등을 시킬 생각으로 우리가 1등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할 뿐이다. 마랑님이 처음에 이제 쇼미더바디 코칭 해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솔직히 이거 진짜 좀 솔직히 얘기 드리면 좀 부담됐죠. 좀 태양이 형이 진지하게 바디빌딩을 좀 이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좀 보였고 그 마음에 좀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좀 부담은 됐지만 어차피 몸이야 제가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태양이 형이 그 에너지가 저랑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진짜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었구나. 쇼미더바디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세요? 우승을 목표로 해야죠. 당연히 우승을 목표로 하는 거고 그냥 최고의 몸으로 제가 살면서 최고의 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좋은 경쟁과 좋은 승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방심 없습니다. 포기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해골전사가 되는 그날까지 온라인. 저는 격투기 할 때
이 체지방률을 생각 안 하거든요. 저희는 근육률, 근육량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빼버리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이 헬스는 체지방을 빼고 근육을 남기는 거여서 이게 격투기처럼 빼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근육이 완전 작아지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체육관 네. 하월이 어머님이십니다. 여기서 우연히 뵙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다니실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운동하러 지금 오셨어요? 네. 또 같이 열심히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같이 훈련. 아, 같이는 아니고요. 여기 공간에서 같이. 아. 보디빌딩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제 삶이 있는데 그 삶에서 보디빌딩 하나가 들어왔다고 제 삶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디빌딩을 하는 거에 있어서 딱 적정선을 맞춰야지 제 삶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게 막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보디빌딩이 1순위가 아니다? 아, 1순위죠. 1순위죠. 최우선이 아니다라는. 아니, 이 순환, 나의 삶의 순환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거를 못하면은 쉽게 망가져요. 아, 이 보디빌딩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 항상 느낀 점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쓰려고 노력해요. 내가 까먹으니까.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운동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집중해야 돼요. 내가 등 운동하면 등에 집중해야 돼. 내가 뭐 다른 거 운동하면 그 다른 거에 집중을 해야 돼. 근데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등 운동하고 있을 때 아, 내가 내일은 뭐 하지? 내가 곧 뭐, 어떤 거 해야 되는데 뭐 하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포커싱이 잘못 맞춰져 있어.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거에 신경 쓰이는 순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 이제 저도 제가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우리 제자들이, 제 제자들이 저를 보고 조금 더 동력을 얻고 더 도전하고 저처럼 이렇게 계속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저도 제가 이 쇼미더바디를 우승하기 위해서 제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가드 올리고 원투! 원투 후! 아, 원투 투! 원투 후 투! 어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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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는 스텝이 가져와야 돼요. 빵! 얘가 가져와야 돼. 상대방이 그리고 가만히 잡아주지 말고 쨔! 상대방도 가져와야 돼. 그래야지 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상대방이. 재훈아 와봐. 머리가 이렇게 가면 안 돼. 머리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힘, 체중이 안 심겨. 해봐, 재훈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팔로만 때리는 거하고 내 체중을 실어주는 거하고 차이야. 그렇지. 머리가 살짝 가져와. 이렇게 항상 어깨하고 턱이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캐치가 되면 캐치해주세요. 아니면 잡은 상태 다리 들어가서 바지 끼 잡고 하나. 퍼플에서 왜 승금 안 하세요, 근데? 저희 스승님이 네. 승금을 잘 안 시켜주셔서. 퍼플인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 네. 2년? 2년 넘었죠? 와. 아, 감사합니다. 반장님, 쇼미더바디 1등! 아! 와, 진짜 맛있다. 와, 보통 평소에 식단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 감자 200에 닭가슴살 100. 그거 4번 먹어요. 수업 끝내고 운동하고 그다음 부모님 케이크 전달 드리려 감사한 마음에 생일 오늘 생일이에요, 사실. 아, 오늘 생일이세요? 네, 오늘 사실 생일입니다. 아, 몰랐네. 네?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분들이, 대부분 분들이 생일을 특별하게 보내고 저도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데 네. 근데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일이 그냥 똑같은 날처럼 지날 때가 많아서 거기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자고 있어. 아유, 케이크 좀 먹지. 아유, 어머니. 아유, 어머니. 아이고. 응, 이거 뭐, 내가 이거 먹으려고 생각했어. 야, 나 온다고 얘기하던 거 아니야. 슬그머니 왔냐. 옐로우 몽키 또 생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생일 때 맨날 자주 이렇게 집에 와요? 어, 생일 때만 꼭 와서, 생일 때만? 꼭 와서 챙겨가고 그랬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좀 안쓰럽지. 격투기 하는 게 좋아요? 아들이 보디빌딩 하는 게 좋아요? 격투기는. 무서워. 네, 격투기는. 네. 이게 나쁘진 않은데. 네. 선호가 좋다고는 할 수 없지. 항상 마음 졸이고. 네. 다치지 않을까 검진 걱정해야. 네. 되고 하니까 그런 건 있는데. 네. 뭐 남자라면 또 멋있고 하도 것도 좋고 멋있어. 몽키님. 네. 이제 끝났죠 진짜. 네? 지금 몇 시죠? 지금 1시 13분 새벽. 1시 13분? 네. 그러면은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네. 개새끼야. 마지막 1시간 타고 포징 연습까지 해야 돼요. 매일 조금씩 체크 해야지 잘못된 부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거 타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난 지금 이기러 가는 거야. 저 1등 해요, 진짜로. 저 1등 아니면 1등 하려고 쇼미더바디 신청한 거예요.